안녕하세요. 줄라입니다. 오늘은 105강 나는 아침에 항상 커피를 마셔요. 한번 말해보도록 할게요. 예문을 보니까 우리가 충분히 다 만들 수 있는 말인 것 같죠? 같이 한번 해볼게요. 나는 마신다. I drink. 이제 이 정도는 너무 쉽죠? 그런데 나는 마신다고 했는데 항상 마신다고 했죠? 항상은 영어로 뭘까요? 항상 always 입니다. 그럼 정리해서 나는 항상 마셔. I always drink.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무엇을 마신다고 했어요? 커피를 마신다고 했어요. 나는 항상 커피를 마셔. I always drink coffee. 언제? 아침에. In the morning. 자, 그럼 붙여서 나는 아침에 항상 커피를 마셔요. I always drink coffee in the morning.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죠. 정말 별거 아니죠? 항상이라는 always라는 단어만 알면 그동안 배운 문장에서 문장을 좀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들은 아침에 커피를 얼마나 자주 마시나요? 한번 대답해 볼까요? 항상 마셔요? 보통 마셔요? 종종 마셔요? 가끔 마셔요? 좀처럼 마시지 않아요? 절대 마시지 않아요. 막상 고르려고 하니까 선뜻 나는 보통인가? 종종? 가끔? 구분이 잘 안 되죠? 그럼 대략 빈도 수치로 한번 볼까요? 항상 마시는 분은 100%, 보통 80, 종종 65, 가끔 45, 좀처럼 20, 절대 마시지 않아요? 0%. 이제 대답하기 쉬워지셨죠? 그럼 영어로는 어떻게 말하는지 볼까요? 항상 마셔요. Always. 100%예요. 보통 마셔요. Usually. 80%. 종종 마셔요. Often. 65%. 가끔 마셔요. Sometimes. 45%. 좀처럼 마시지 않아요. Seldom. 20%. 절대 안 먹어요. Never. 0%. 이제 대답할 수 있겠죠? 나는 항상 아침에 커피를 마셔요. I always drink coffee in the morning. 나는 보통 아침에 커피를 마셔요. I usually drink coffee in the morning. 나는 아침에 종종 커피를 마셔요. I often drink coffee in the morning. 나는 가끔 아침에 커피를 마셔요. I sometimes drink coffee in the morning. 나는 좀처럼 아침에 커피를 마시지 않아요. I seldom drink coffee in the morning. 나는 절대 아침에 커피를 마시지 않아요. I never drink coffee in the morning.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 보면 seldom하고 never은 좀처럼 뭐뭐 않는, 절대 뭐뭐 않는 이라고 해서 부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요. 나는 마신다. I drink. 나는 안 마셔. I don't drink. 나는 좀처럼 안 마셔. 라고 해서 I seldom don't drink. 또는 I never don't drink.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seldom과 never를 이용할 때에는 don't 넣지 않아요. 그래서 I seldom drink. 또는 I never drink. 라고 하면 나는 안 마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아침에 얼마나 자주 커피를 마시나요? 오늘 우리가 빈도부사를 이용하여 대답하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복습도 해볼 겸 댓글에 한번 적어보세요. 오늘 줄라이의 왕초보 생활 영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럼 자주자주 반복해서 봐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